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만화를 제작을 하고 유통 판매하는 업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 후에 직접 유통과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툰에서 강점을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호실적을 매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 전문업체인 동아 미디어와 그리고 영상 출판 미디어를 인수를 하면서 웹툰과 웹소설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 미디어나 이제 영상 출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을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결과물로 이제 다가올 경우에는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은 한때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오스 레드라는 이 게임의 출시 기대감과 에오스 레드라는 이 게임의 흥행에 따른 기대감이 높았었는데요. 이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P&E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내면서 게임 업체들의 이제 상승 분위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순환매성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미스터 블루 또한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NFT 관련해서 NFT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 부분도 추진한 바 있고요.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온보딩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할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의 상승 부분이 결국에는 미스터 블루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저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웹툰과 이제 웹소설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신작 게임들이 다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빠른 퍼포먼스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에오스 레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기업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에오스 레드가 한때 매출 부분에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15,000원 부근까지도 급등 모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구간대 자체를 보시면은 게임 업종 자체가 NFT 메타버스에 이제 약간의 회의적인 관점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소외 관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자리대에서 충분히 시세를 상방으로 전환을 할 타점이 다가온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 하반기 출시 게임의 기대감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7,000원 부근 먼저 잡아드리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9,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모아가시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4,9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미스터블루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